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공조2의 정보와 영화 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화 공조 이후 5년 만에 나온 공조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조2 인터내셔널은 9월 7일 오늘 개봉이며 한국으로 숨어든 북한 범죄자를 잡기 위해 남북한이 공조 수사를 했었던 1편에 비해 이번에는 미국의 FBI가 개입하며 세계의 세력이 공조 수사하는 만큼 스케일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것이 느껴지는 게 제작비가 무려 15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손익분기점은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1편도 누적 관객 수 780만 명 정도이며 추석 연휴에 겹쳐 개봉하여 무난히 300만 명은 넘기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공조2의 캐스팅은 대한민국 형사 강진태와 북한 특수부대 출신 림철령, 강진태의 가족들, 형사들, 국가정보원까지 모두 전작과 동일하며 새로운 캐릭터로 FBI 요원의 다니엘 헤니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현빈과 다니엘 헤니는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이후 아주아주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는 것. 이제 공조2 인터내셔널의 시놉시스를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남한으로 숨어든 글로벌 범죄조직과 범죄조직의 두목 장명준을 잡기 위해 다시 한번 남한으로 공조수사를 하게 된 림철령과 사이버수사대로 전출 후 광수대 복귀를 원하는 강진태의 수사 재결합, 그리고 장면준을 잡기 위해 1년을 고생했던 FBI 요원 재계 합류까지, 각자의 목적으로 강제로 뭉친 남북미 형사들의 공조작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터내셔널에게 한번 공조 한번 하자. 지금부터는 공조2 인터내셔널의 노스포일러 후기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공조1에서부터 핫했었던 림철령의 액션씬은 전작보다 업그레이드 되었고 거기에 다니엘 헤니의 미국 리액션과 섹시미까지, 일단 비주얼적으로 미쳤습니다. 여자는 물론 남자들까지 반하게 하는 외모, 거기에 둘에 밀리지 않는 혜진이 형까지. 그리고 전작에 비해 우리 민영 처제의 활약과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공조1에서도 유나 배우는 철없는 백수공주병 박민영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장면들이 많은데 봄유나의 인생 캐릭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번 시리즈에서도 깔끔히 소화해냅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의 메인 빌런인 장명준, 북한 사람이라는 설정 때문에 범죄도시의 위성락을 연상시키는데 진선규 배우는 그래도 또라이 같은 연기를 보여주며 악역다운 악역을 보여줍니다. 영화 자체의 개그 포인트가 더 많아졌으며 액션씬은 마치 캡틴 아메리카 2 윈터 솔저를 본 듯한 연출까지, 추석 연휴 동안 가볍게 관람하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의 스포일러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는 약 스포일러 내용이 담겨 있으니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제일 좋았던 장면은 액션씬도 개그씬도 아닌 바로 림철령과 박민영의 관계가 재밌었습니다. 공조1에서는 아내가 눈앞에서 죽어 아내를 잊지 못했던 림철령 때문에 박민영의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연출되었다면 이번 공조 2편은 박민영의 한결같은 귀여움과 재계 질투 도발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림철령, 공조 3편이 나와서 둘의 사랑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영화의 쿠키 영상은 영화 끝나자마자 공조 1때와 같이 바로 나오니까 꼭 쿠키 영상까지 시청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조2 인터내셔널의 정보, 후기를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